안녕하십니까.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의 박중훈입니다. 여러분, 그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을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청춘입니다. 청춘. 진정한 청춘이라는 게요, 젊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젊은 정신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실 분은요, 정말 영원히 진정한 청춘으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80, 90년대를 주름잡던 당대 최고의 청춘스타에서 명품 연기파 배우로 자리 잡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배우라는 단어에 가슴이, 아직도 배우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그녀입니다. 여러분, 이미연 씨입니다. 주시는 거예요? 네. 아, 너무 그동안 고생이 축하드리고요. 네. 네네. 아, 근데 저 사실은 오늘 박중훈 씨 마지막 회인데 네. 데미를 이미연 씨 같은 큰 스타랑 함께 한다는 게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에요, 네. 오빠.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네. 네. 사실 저희 박중훈 씨에 나왔던 분들 선배 후배 동료들 많이 계시는데 오시는 분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인데 어떡합니까? 전 이미연 씨 굉장히 좋아해요. 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저도 오빠를 좋아하니까, 아, 선배님을 좋아하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미연 씨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라든가 또는 굉장히 감성적인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특히 그 시간 약속 같은 거, 여러분, 저는 20년 넘게 이미연 씨랑 약속을 하면요, 정확하게 약속 시간 10분 전에 와 있습니다. 한 번도 그걸 저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5분 전에 와 있는 배우는 누구냐면요, 안성기 씨. 10분 전이 이면 씨. 시간 관념을 정확하게 한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당연히 지켜야 될 것이지만. 글쎄, 그러니까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늦게 오고 여배우는 조금 늦게 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참 싫었어요. 스타는 늦게 등장하고. 네, 네. 조금은. 네. 그래서 그런 게 싫다 보니까 항상 좀 먼저 가서 준비를 하고 그런 게 제 마음도 훨씬 더 편하고 일을 진행해 나갈 때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는 습관이 돼서 사실은 늦게 가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참 자기 관리가 철저한 건 참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인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보고 놀랐어요. 그 배 복근 사진 보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 이 사진이요. 네? 네. 아, 제가 좀. 아니, 근데 네. 운동 평소 때 많이 해요? 많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체력은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데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이렇게 헬스도 조금 하고요. 이제 그런 근육을 키우고 이러고 싶을 때는 헬스도 좀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특별한 운동 안 하고 싶을 때는 집에서 훌라후프라도 30분씩 꼭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건 사실 저도 이렇게 막 운동하기 싫어서 귀찮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그러고 있다가도 무언가로든 좀 끊임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건 참 지금도 갈등하다 질문하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 이면 씨 우리 나이 좀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 왜냐하면 저 사진 아까 그 복근 나온 사진 저 모습이 제가 가늠하고 있는 이면 씨 나이
정말 정말 20대 초반 같아요. 정말. 나이 물어봐도 돼요? 저희 71년생이에요. 돼지띠고요. 우리 나이로 39이죠. 믿을 수가 없죠. 정말 그 이면 씹으면서 좌절하는 분 많겠어요. 아, 아니, 참 대단하다 칭찬도 네. 하겠지만 네. 아, 정말 샘내하시는 분도 많겠어요. 어떻게 똑같은 연배를 사는데 저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저희 그 직업상 조금 더 많은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건 뭐. 지금 이면 씨가 도착하신 다음에 쭉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무슨 이슈도 관리하고 복근 저렇게 20대 같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가계부도 적잖아요. 네, 그렇죠. 몇 년째 적 참 이거 너무 빈틈을 안 보이는 사람 같죠? 몇 년째 적고 계시는 거예요? 꽤 오랫동안 적은 것 같아요. 한 15년. 15년 동안?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으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그 가계부를 이렇게 적고 그럴 때 그 정확하게 뭐 합산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쓴 걸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암산이 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달 나가는 건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면서 그 워낙 그 저희 일이 이렇게 수입도 이렇게 그 항상 안정적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요. 일정하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좀 저 스스로를 좀 제가 좀 그런 식으로 조금 좀 다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쓰나요? 뭐 글쎄 그냥 쓴 거 다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천 원, 몇백 원까지도요. 몇백 원은 안 쓰는 것 같은데 몇천 네. 원까지는 쓰는 것 같아요. 네. 이야, 15년 동안요? 네. 무섭습니다, 진짜. 아니, 왜 무서워요, 그게? 아니, 우리, 이야, 그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여자로서 꽤 괜찮다니까요. 아니, 그럼요, 여자로서 괜찮죠. 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네. 얼마나 괜찮았으면 이렇게 2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겠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그 영화로 이면 씨가 그 신인상을 받을 때 제가 그 시상식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 모습을 뵌 적이 있어요. 네, 그 네. 이후에도 물론 몇 번 네. 많이 뵀습니다만, 제 받았던 기억이 어머님도 근사하신데 아버님이 진짜 미남이시더라고요. 네. 네? 네, 아빠가 조금, 네. 그렇죠. 네. 내가 제가, 아니, 여러분 보시면 놀래요. 제가 이 조그만 사진이세요. 저희 엄마 아빠예요. 이게 한 네. 몇 년 전이죠? 아, 두 분이 연애 시작하실 때니까 40년 정도 전이겠죠? 네. 아, 아버님 아주 근사하세요. 어머님도 아주 스타일 좋으시고요. 아, 예. 아니, 얼굴은 엄마는 그냥 별로시고요. 얼굴만 넣고 봤을 때는 아빠가 워낙 잘생기셨고 엄마는 키가 크시고 몸매가 좋으신 거고 스타일 좋으시고 예, 엄마도 인정하세요 그거를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 보통 특히 공개적인 데라서 엄마는 별로고요 아니 아빠에 비해서 얼굴이 아, 물론입니다 네. 아니, 어머니도 근사하시죠 이게 네. 최근에 네. 이게 비교적 그 이후에 이면 씨가 아, 이게 초등학교 제가 예, 예고요 네. 네,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때. 네. 네. 가족이 1남3녀시네요, 그죠? 네. 가족이 다 잘생기고 다 이뻐요. 근데 이면 씨가 고등학교